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강철유감함, 개성안학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네, 혁신의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녹화를 해봅니다. 제가 한동안 업로드를 해드리지 못하고 작년도부터 거의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바쁜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누구나 다 바쁜 일상을 살지만 항상 그러하듯이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간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하게 되면 탈북녀들은 다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꼭 탈북민, 탈북 여자들만이 돼서가 아니라 남한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향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개의치 않게 그냥 인간 개성안학을 보시면서 항상 굳건하게 어머니의 자리에서 이 나라 국민으로의 소신을 다해 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본 MBC의 뉴스입니다. 90년생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은 0원이다. 이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사실 북한에 있을 때 국민연금이라던가 우리나라처럼 보험과 관련된 이런 전문적인 국민복지와 관련된 용어들을 듣질 못하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으로 많고도 다양한 국민복지와 관련된 이런 용어라던가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야 요새 이리 많니 정말 속상하게 시리 살면서 보니까 근데 참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말 이 놀랍고도 굉장한 능력. 인간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제가 살면서 보니까 웬간한 거는 다 알아듣겠고 또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함께 살아온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이렇게 언어 소통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은 생활을 해 나가면서 지혜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이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는 내가 그 어떤 곳에다가 이제 기여를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0년생 이후부터 국민 수령액이 0원이다 라는 말에 슬프다 어떻다 이제 반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예전 세대 엄마 아버지들은 애기도 많이 낳고 일도 썩어지게 많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습니까? 정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고 하지만 피도 뽑아다 바치고 살도 발라다 주고 진짜 뼈도 발라다 갖다 이제 바치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역사 이래 풀 한 포기 벽돌 한 장 쌓아본 적 없는 저희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받고 있는 모든 혜택들은 대한민국 국민분들의 피와 땀이며 선열들의 피어린 자욱이라고 저는 늘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갚아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또 이제 갚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갚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까요? 그냥 국민의 본분을 다하고 여자로서 애기도 낳고 일도 가열차게 하면서 세금도 열심히 내고 돈을 많이 벌면은 뭐 버는 것만큼 또 소비도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 뜬 그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건강한 마인드와 건강한 가치관과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시대의 젊은 청춘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보건대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이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굉장히 윤리의식과 도덕과 개념 같은 것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극심한 개인 이기주의와 자본주의 여기에 물렸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차츰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북에 있을 때나 대한민국에 와서도 보니까 저의 의지는 인생의 진로 중에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5단계 욕구,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안전의 욕구와 그다음에 의식의 욕구, 집단의 욕구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단계로 나뉘어서 발전이 돼간다고 있습니다. 인간의 1단계는 이미 우리가 극심한 식량난에 이어서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던 10대, 20대, 중후반까지 제가 겪다가 와서 이제는 그거는 완전히 벗어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아무리 못 벌게 되면 굶어 죽습니까? 아무리 잘 벌게 되면 또 재벌이 됩니까?
그런데 일부 한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바치는 삶이라기보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락하고 해피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덕의식과 개념도 다 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건 조금씩 잊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참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집을 나서면서 임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또다시 행복감에 눈시울이 젖어오더라고요. 북한 같으면은 도로바닥에 비포장 도로를 걸어다니면서 신발이 다 헤져서 발꼬락이 나오기가 일쑤였던 그런 일상을 살았을 텐데 지금이라고 제가 봤을 땐 좀 더 나아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도 저는 되게 뻔뻔해가지고 네 그걸 그렇게 창피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항상 애국심은 있었다고 제가 이제도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새로운 조국, 진정한 조국이라는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국가가 국민, 즉 대한민국의 주력 세대 또 앞으로 미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여있는 20, 30, 40 세대들에게 정부가 어떤 것들을 해주면 좋을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과 이제 육아와 이런 것을 병행할 수 있는 나이는 이 젊음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젊은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 모두의 미래와 국가의 생사존망 역시 우리 개개인의 의식이 다 같이 무너지면은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가림이라 잘해, 가나 새끼. 이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젠 저에게는 혼자의 삶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이콘, 한부모면은 무조건 한부모 혜택만 받아야 된다는 틀에 박힌 관념에서 벗어나 더 새로운 것을 원하고 갈망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 도전을 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보람 있는 내일을 가져다 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서 불쌍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불행의 아이콘이기만 해야 했던 사회적 약자 대열에서 이탈을 해서 강하게 엄마로서 그다음에 사회적 위치에서 리더적 역할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도 다 같이 협력을 할 때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 좋은 언니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분들과 함께 좀 더 합심을 하고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을 공고히 다지고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새로운 한부모들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꼭 제가 리드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덕을 쌓고 더 나은 미래, 건강한 마인드와 건강한 가치관을 물려줄 수 있는 괜찮은 부모로서 그 아이들에게 거울의 역할을 해나가는 부모로서 열심히 이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제 능력 범위 안에서는 확실하게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아주 소극적으로 조금씩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대이길 이런 것을 제가 해나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제가 느낀 바에 딱 한 가지만 어찌 보게 되면 개똥철학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30년 세월을 살면서 느낀 내용입니다. 능력 대비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내 삶은 불행하다. 일단 이 하늘 아래 모든 엄마들이 내 삶부터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 행복 중에서도 건강한 행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 빈곤감을 물질이나 돈이나 재물로서 채우려는 인간의 욕망과 달리 건강한 마인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좋은 엄마로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시대의 미래를 열어가는 리더들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주제넘게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운 소통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저보고 정치적이다 뭐다라고 하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뭐 구치라고 합니다. 저는 구치라고 해가지고 무슨 입냄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독 취소라고 했는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다고 욕을 안 먹습니까? 욕은 누구나 다 먹습니다. 김정은을 욕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북한에 현존하고 있는 2500만 동포들 뿐이고 그 밖에 지구상의 모든 수십억의 인구가 다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개인의 소신만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착오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건강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